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로항. 날 추운데 리슨 잘하셨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거기까지 났군요. 춥고 모니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맞은편 술집에서 라이브 봤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문을 닫아놔서 안 들리셨을 텐데. 짱 잘하셨는데. 그랬나? 뮤지컬 저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쏙 빠지셨네요. 좀 빠졌나요? 추우셨죠? 마이크 차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차가워가지고 옷을 좀 입혀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목소리는 감기 목소리인데요. 아니에요. 좀 잠기긴 했는데. 딸이랑 또 보러 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녁 뭐 드셨어요? 김밥이요. 김밥을 먹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다크 때문에 그러나? 살이 너무 빠지신 듯. 더 빼야죠. 김밥이요? 김밥에 영양소가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재현아, 안녕? 왜 핫팩 놓고 안 들고 계셨어요? 아우, 오늘 막 리슨하는데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려놓았나 봐요. 인기현상이 이제 올 뮤지컬 배우 그룹이 되었어요. 그러네요. 한 명도 없었는데. 신기하네요, 진짜. 뮤지컬, 냈다 뮤지컬을 하게 됐네요. 단콘 너무 잘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배우가 아니었다가 다 되었습니다. 단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연습.
아, 제가 준 핫팩이 코트 주머니에서 엄청난 화력을 뽐내고 있어요. 이어폰을 못 챙겨서 얼굴만 봤는데도 세상 재밌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좀 부어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빠졌다고 하는데. 콘서트 뮤지컬 넘넘 잘 봤어요. 감동감동. 감사합니다. 핫팩 주신 거 아까워서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쓰세요, 빨리. 추울 때. 네, 안녕하세요. 강권 배웅해 주시는데 굽신 인사드리느라 얼굴을 못 뵈요. 제가 드린 줄 모르는 곳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콘서트 때 이제 배웅하는데 그냥 핫팩만 쓱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팩안 쓰고 소장 못 쓰겠어요. 쓰세요, 쓰세요. 첫 공태 몰랐어요. 이렇다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핫팩 돌덩이 될 때까지 듣지 않고 간직할 거예요. 소리는 못 듣지만 단콘에서 야상 곡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 죽을 때 따뜻하라고 같이 나도 핫팩 받고 싶으네요. 콘서트에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럼 드렸을 텐데 아쉽군요. 당근 저희 어머니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센니 진짜 갓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눈도 못 맞췄다는. 허허. 단콘은 올콘. 그렇죠. 단콘이 끝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앙콘 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소에서 하다 보니까 받칠 게 없어가지고. 펌 하셨나요? 네, 펌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콘 때표 나눔 해준 분이 어제 아이언 마스크도 와서 기분 좋았어요. 다음번 단콘 주제 미남으로 하자는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궁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정아, 송년 음악회 때 봬요. 알겠어요. 종구, 안녕. 종구 왔어? 분홍이 형, 잘 맞췄다고 오늘 통화했는데. 오빠 뮤에서 다른 배우분도 뭐 탐나는 거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채울게. 채워. 오빠 저 뮤지컬은 진짜 보러 갈게요. 건강하게. 건강 챙기세요, 소정 씨. 채울 게 말고 저는 그 노래 채울 게더 좋은데. 널 품에 안았던 순간 난 다시 태어나. 아, 범석이 형님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 노래 하실 때. 왕이여 기다려 내 칼끝이 멈추는 곳에. 종구야, 보러 와. 보러 오세요. 범사마, 아토스. 짱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제 멘토세요. 너무 잘하세요, 진짜. 삼총사 케미 너무 좋아요. 사실 형님들이 좋으신 거고, 저는 형님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냥 너무 멋진 자리에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진짜 대단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일요일에 자차 타러 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재밌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이랑 뜻깊은 송년회 할수 있었어요. 성님 최고래요. 영업 성공. 감사합니다. 나이스! 포르투스가 팔랑팔랑 흔드는 거 너무 귀여워. 너무 흔들지 않아요, 근데? 무릎 괜찮으세요? 매일 총 맞고 털썩. 멍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뭐, 해야죠. 저는 아까 범석이 형 얘긴 했지만, 범석이 형이 그 편지랑 목걸이 뜯어보고 털썩 주저앉으실 때 진짜 제 심장도 같이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괜찮아요. 무릎에 푹신한 거라도 대드려요. 근데 이게 장화가 있어가지고, 그 위로 뭐 무릎보호대 같은 걸댈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띠세요? 저 검은 띠요. 상도님은 어떤 캐릭터 탐나세요? 전제 배역이 제일 좋습니다.
초연의 아라미스 목에 프릴이 없었다면서요. 역시 프릴 현상. 그거 몰랐네요. 선배님들께 빨대 꼽으시고 연기력 흡입하세요. 좋은 기회. 너무 배울 게 많은 분들이세요. 서운68님, 감사합니다. 제 음악을 들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로만 칼라의 프릴, 판타지 검사신 줄. 판타지 검사. 배역이 참 멋있죠, 아라미스. 레이피어 문양 다 다른 건 너무 이뻐요. 아, 그쵸? 일단, 맞아요. 문양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 은색. 황제 칼이 제일 예쁘죠. 황금 색깔이라. 저도 예수의 결사대 들어가고 싶어요. 환영한다. 너내 동료가 되라. 다른 배우님들은 수염을 붙였던데 성도님은 그리셨더라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네. 그거 붙인 거 아니고 본인 수염이에요. 저도요, 결사대 할래요. 예수의 가입을 허한다. 다 들어오세요. 윤허한다. 오직 혁명의 불꽃만이. 존명. 한글 배우님들 너무 멋지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엄청 채워주시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배울 것도 많으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 칼싸움 씬 멋지던데 매번 연습하시는 거예요? 매번 하죠. 매번. 근데 아라미스가 달타냥보다 너무 어려 보이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더 나이 들어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곱게 늙었을 수도 있죠. 아라미스가 사실 나홀과 동년배라는 소문이 돌던데. 많이 어려 보이나? 오직 혁명의 불꽃만이 그 부분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단콘 주제 혁명. 그런가? 파스티유 방황한. 잠시 고쳐 앉았습니다. 앵글이 좀 흔들렸죠?
내 칼끝이 뒤에 토뮤도 혁명이고 동현님도 혁명이고 혁명의 인기 현상. 매번 그렇지만 이번 단권 소설은 여운이 기네요. 레볼루션. 팔 아프시겠다. 괜찮아요. 지금 베개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스테디셀러 소설. 아, 감사합니다. 뮤지컬은 처음 봤는데 상담님 덕분에 뮤지컬에 반해버렸어요. 뮤지컬 진짜 재밌죠. 근데 저도 첫공 올라가고 봤는데 진짜 이게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 재밌는 극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입으신 니트 펜싱 1회 때 입으신 거 아닌가요? 난 이거요. 맞아요. 뮤넘버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영화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삼총사의 아라미스와는 캐릭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노우성 연출님께서 아이언 마스크에 아라미스의 어떤 성격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거는 진짜 뭐 진지하게 뭐막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제가 라디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뭐 글쎄요. 근데 아라미스는 주도면밀함. 그리고 상당히 계산적이고 치밀한 것 같지만 그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내면에는 인간적인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극에서는 그게 제 연기를 잘못해서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한 서사가 분명한 넘버가 하나 있잖아요. 알고 보니 굉장한 인간적인 면이 있는 일단 삼총사가 3명 다 그렇잖아요.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은. 수빈아 안녕. 결혼 준비 잘 돼가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삼총사 대사를 보면 가치관이 다 달라서 어떻게 새 친해졌지 싶을 때 있어요.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몇십 년간. 끈끈함. 정신없죠. 준비 잘해. 토요일 날 봅시다. 뮤지컬 삼총사에서는 철없는 바람둥이 아라미스였는데 180도 달라서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신부님이 됐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신부님이 된 이유가. 그게 뭔지 제가 말씀을 해드려 버리면 여러분이 몰입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직접 한번 왜 그렇게 됐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해석한 바도 있긴 있지만 재밌게들 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이언마스크 팀 분위기 자체가 엄청 좋은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아요. 맞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어서 오셔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펌을 하긴 했는데, 갑니다, 가요. 커튼콜데이 한 번만 더 해주시라. 전 그거 어제 하는 줄도 몰랐어요.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빨리 더 보고 싶어. 어서 오세요. 사진 좀 많이 찍어두세요. 자켓 입기라 전이라든가. 아, 뮤지컬 할 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뮤지컬 하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요. 어쩐지 표정이? 무슨 말이지?
많이 안 찍어놨어요. 평소에 막 물개박수 치시다가 어제는 안 그러시길래 이미지 관리하시는 줄 알았는데 커튼콜대인지 모르셨군요. 몰랐습니다. 어리둥절한 그랬나? 연습 장면 공개 안 하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려나? 한 가지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귀여웠다는 뜻, 감사합니다. 아직도만 다 비추비추. 네, 안녕하세요. 공약? 무슨 공약이요? 아직 그런 거할 짬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만 다 시리즈 몇개 남았나요? 글쎄요, 그다 풀려면 한 100장, 100장, 200장은 있지 않을까요? 웅이, 안녕. 밥 먹었지? 내일 커튼콜해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며칠 동안 이벤트 한다고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 웅이야. 몸 관리 잘하고 연말 공연 때 봅시다. 부럽다. 뭐가요? 뭐가 부럽죠? 자주 뵈니 좋은데 건강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현생 사느라 뮤지컬 자주 못 가서 속상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죠. 시간 되실 때만 오셔야 됩니다. 아, 저. 2층 전투씬 제 최애씬이에요. 저도 거기가 최애씬이에요. 이 무더기로 싸우는 것보다 뭔가 그 다리에서 딱,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 다른 분들은 무더기 씬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바스티유 방화 장면. 아, 이건 여쭤볼까? 어떤 씬이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 방화 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내일 드디어 저도 뮤지컬 보러 갑니다. 아, 환영합니다. 춤추는 장면. 재밌죠? 하나만 골라야 돼요. 일단 하나만. 방화혁명. 필립의 출생의 비밀. 달리고 달렸어. 피덩이를 품에 안고서. 모자 뒤집어 쓰는 신. 아, 그 모자를 이렇게 쓰기 힘들게 만들어놔가지고. 바스티유 방화. 결국엔 모두 역사가 되리. 2층 씬, 칼싸움. 맞아, 거기 좀 멋있죠. 악스포 방이네. 괜찮습니다. 보기 전에는 모르실 거예요. 총사의 길 1막. 아, 맞죠. 맞아, 거기 멋있죠. 달타냥 설득 실패. 종사의 길. 맞아요, 멋있죠. 길이야! 종사의 길에서 십자가 올려다 보실 때 고개 확 돌리시는 부분. 아. 백성을 위한 길. 그것이 종사의 길이야. 방화. 삼총사 스텝? 춤출 때 말씀하시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포르토스 깡패들에게 구해주기. 저 어저께 그 합이 좀안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채욱 배우 뺨을 진짜로 때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손난로 얼굴을 그냥 가격해가지고, 제가 돌때좀더 빨리 돌았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못 돌아가지고, 따라가서 때리다가 얼굴을, 손난로 진짜 세게 때려갖고 얼굴에 뻑 소리 났거든요? 아, 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게 제가 놀라면 안 되는데, 연기니까, 때려놓고서 놀라가지고 토끼 눈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강 배우가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다고. 무슨 일이 있었죠. 진짜로 때리는 바람에. 아, 너무 놀래가지고 미안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휴. 합을 더 맞춰봐야죠. 너무 죄송했어요. 미안하고. 근데 완전 남자답고 그러신 분인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놀라셨겠어요. 진짜 놀랐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뻑 소리 나가지고. 전투 막신에서 매회 아이돌로님들 패대기 치셔서 좀 걱정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극은 극으로 봐야죠. 앙상블분들 몸을 너무 안 사리셔서. 맞아요. 진짜 열정 가득한 분들이라. 돈양 펀치. 맞아요. 제 물주먹이라 괜찮으셨을 거라고 저 혼자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분들이랑 같은 팀이라 다행이에요. 진짜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셨나요? 첫 작품에 이렇게 복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 토끼 눈을 한 거북이. 한남동 불주먹. 야옹 한 번만. 야옹. 앙상블도 최고 같아요. 앙상블 최고죠. 정말 멋진 배우들이에요. 야옹. 아무튼 제 깜냥에 비해 너무 훌륭한 분들 만나서 좋은 작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복이 또 있을까요? 야옹 대란. 잘라서 100만 번 봐야지. 저장 안 해야지. 처음 봤을 때 너무 벅차서 눈물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첫 뮤지컬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팬심에 비해서 너무 좋은 최강발의 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라고. 항상 제 편에 서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더 해드릴 게 없어서 죄송하죠. 저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도 많이 진짜 2학년간 다 매진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려 그 순간을 위해 이 생명을 바치리라 주께. 거리 모두 병든 사람뿐. 스포 금지. 여기까지. 뭐야,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해? 감사합니다. 믿음이랑 야사한 곡 좋았어요. 바람이 부는 것은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 뭐야, 그만해요. 민망하게. 그런 그대가. 그다조시 그렇게 팬송처럼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저도 다 같이 이렇게 느낌이 좀 저도 새롭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아, 안녕. 오늘 공연 끝났니? 상도님 막공이 설 연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네요. 다들 많이 못 오실 것 같은데. 떼창곡으로 같이 해요. 정말 좋아요. 단콘 DVD 소장하고 싶어요. 네, DVD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뭐, 타가서 언급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10만 장, 팔수 있어야 좀할수 있는, 10만 장은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뭐, 2만 장, 3만 장은 팔아야 할수 있는 컨텐츠라, DVD는 힘들 것 같아요. 명절 풍습 혁명하고 좀 일반. 아유, 어쩜 이렇게 댓글 센스들이 좋으신지. 가족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 후회 이 노래 덕에 많은 메시지 받고 힘 얻었어요. 감사해요. 후회하다가 저도 울컥할 뻔했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소설이었어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명절에는 한민족의 미풍양속 혁명과 방화. 종갓집인데 조상님 배신하고 상도님 막공 가나요? 인태님 오셨네요. 백인태님. 백배우님. 인태배우님. 당신이 선물. 축하해, 뮤지컬. 나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공은 꼭꼭 볼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옷 이쁘던데, 중세시대 옷. 백배우님과 박배우님. 인태 오빠 초록색 추리닝 그대로 입으면 될것 같은데. 단콘에서 인태님을 보시고 그렇게 예쁘게 웃으시더라고요. 글쎄.
맞고.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연은 많습니다. 채혜님 오셨다고 포즈 바꿔주셨어요. 내가 보였어? 당연히 보였지. 내 기준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뒤에. 너 플래시도 들고 흔들었잖아. 새해를 놓치지 않는 배의 눈이래. 거의 이 정도 시력이면 몽골의 매 수준이지. 일단 갑자기 탕 먹고 싶다. 대전 또 와. 근데 내가 요즘 대전을 잘못 간다. 최애를 놓치지 않는 미호크의 눈. 저희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잠깐 나갈까요? 아무튼 인태님 뮤지컬 축하드리고요. 상돈 씨 공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행쇼. 단콘 때 부르신 곡 음원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음원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추우시죠? 네? 듀이토 콘서트 29일인가요? 듀이토 29일이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백은비님 반갑습니다. 29일 듀이토 콘서트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단콘 음원 어디에 건의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에 하시면 됩니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듀엣토 콘서트 여러분 많은 사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앨범도 만나볼 수 있게 되면 기쁠 것 같아요. 29일 티켓 받았어요. 단콘 해주세요. 저 벌써 했는데요. 또요. 오빠 얼굴 최소 아라미스 아들뻘. 그러면은 백인태 배우님은 언제 뮤지컬 시작하는 건가요? 회전문 돌아야 되나요?
분기별 단군 소치합니다. 소설 다음은 SF. SF. 백배우님은 2월부터 들어가시는군요, 휴시. 2월 15일. 네, 배우님, 첫공 보러 가겠습니다. 사랑은 회전문. Love is an open door. Love is an open door.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김수현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백인태 씨. 난파 공작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찬물로 씻으시나요, 오늘? 잘 가, 인태. 아무튼 여러분, 오늘 뭐 단콘, 또 성황리에 마치게 된 감사 인사 겸, 뮤지컬 뭐 중간 정산 겸, 여러분께 이게 인사,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추울수록 찬물. 아무튼 쪄죽다? 아니 저 얼주가 회원인데요. 아무튼 감사 인사드릴 겸 뮤지컬 중간 또 많이 찾아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릴 겸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항상 감사드리고, 단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선물 가득 받아오기만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큰 사랑 받아서, 항상 감사합니다. 끝내지 마요, 앙대.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그때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팬카페에 공지를 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차오, 차오. 감사합니다.